길을 걷다가도 고운 단풍에 시선이 절로 머무든 요즘인데요. 전국 각지에서는 이렇게 예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남부지방에서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제는 월악산과 치악산, 오대산, 설악산에서는 단풍이 절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행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날이 꾸물꾸물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도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오후에 일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모레는 저녁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에 큰 변화 없이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